처음부터 수행을 시작할 때는 나는 이미 깨달음을 얻었다. 나는 신이다. 나는 모든 것이다. 요거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해탈이 뭔가 하면 해방을 말하거든요. 해탈을 낙하는 게 해방되는 거. 도를 깨닫는 것도 해방되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해방되려고 하는 그 나가 누구인가? 도대체 그에 대해서 탐구하는 거겠죠. 부처님도 처음에 자기가 개인으로 알았습니다. 초기에 수행을 할 때는 자기 개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진리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깨달음을 얻으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 내가 개인이 아니고 전체로서 나가 존재한다 하는 걸 깨닫고야 그때부터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부도자의 가장 기본이 내가 몸 마음이 아니라 하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 이전에는 이제 아주 유아적인 나를 이제 개인으로 알고 몸으로 알고요 혹은 마음으로 아는데 이거 조사를 해보면 알잖아요. 몸 마음이 아니고 내가 의식이자 의식을 넘어선 본래의 그 상태라 하는 걸 모든 경전들은 다 개념입니다. 네. 어떤 관념, 생각. 네. 지금 이제 집이지 않습니까? 집이라 하는 건 개념이고요. 그러면 집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러고 철도 있고, 뭐 나무도 있고, 돌도 있고, 이게 합쳐져가지고 집이라 하는 개념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참나, 여기 있는 나, 그 참나가 깨달음이 어디, 우리가 도가 어디 멀리 있는 줄 생각하거든요. 근데 진리는 지금 여기 현존하는 나입니다. 나. 현존하고 있는 나가 진리입니다. 저이고. 예. 도래 어디 멀리서 어떤 서선들 찾아가고 큰 선임 찾아가고 경전을 보고 이런 데 진리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내가 현존해 있지 않습니까? 의식으로서 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 네 생각이 이제 과거로 갔다가 미래를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요 이제 명상이라 하는 게 지금 여기 내가 있구나 존재하는구나 살아 있구나 잖습니까? 여기에 이제 고요하게 있는 것이 명상이라고 합니다. 그 부처님처럼 깨달으려고 하면 모든 수행법을 다 없애버리고 딱 한 가지 자기를 자각하는 겁니다. 네. 살아있구나. 내가 이렇게 현존하고 요즘 있구나. 요즘 수행법이 너무 많으니까. 예. 그 채식도 이렇게 먹으라 한 사람 있고 저렇게 혼돈과 혼란이 있거든. 그냥 다 그냥 때려치우고 그냥 익힌 거 안 먹는 거야. 그게 생채식이다. 익힌 거 안 먹는 거야. 꼭 간단하잖아요. 그것은 단순해야 돼요. 심플하고 단순하고 그게 순수한 거거든요. 생채식을 해도 그러니까 골고루 먹어야 되나 먹어야 된다 이래 먹어야 되나 저래 먹어야 되나 그런 걸 들으면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이 들거든요. 제대로 하고 있나 불안.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제대로 명상도 제대로 하고 있나 저래 다니고 불교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 같은 경우도 깨달음 진화를 찾고 싶어 하면서도 하루에 건강경을 한번 안 읽으면 왠지 뭔가가 잘못하는 것 같다. 기도도 해야 된다. 해야 될 것 같다. 뭐가 바뀝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하게 집에서 있지 않습니까? 차 한잔 마시면서 고요하게 내 자신을 자각하면서 이렇게 명상하면 되거든요. 평화로운 시간들이 많아질 필요가 있어요. 내부적으로 자꾸 쫓지 않고 평화로워지면 자꾸 내면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안으로 턴하는 게 중요해. 외부에서 움직이던 의식을 안으로 턴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 자기 마음이다. 자기 마음이. 예. 내가 있다. 여기에 계속 집중하면요. 모든 우주의 비밀과 모든 걸 다 알게 돼요.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각 사람 하나하나는 신적인 존재거든요. 본질이 신이고 생명이고 진리고 진하고요. 내가 존재해야지만 뭐 이런 나무도 있고 이런 탁자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친구도 있고 돈도 필요하고 이렇지 내가 존재하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막 아무리 대거에 갔든 하다못해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그래도 깨달은 돈이나 그래도 내가 없는데 당신이 깨달으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그래 우주의 중심이 납니다. 네. 내가 존재하는 것, 현존하는 것 여기에 집중하면요 내가 알고자 하는 모든 우주의 비밀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해답을 내면을 통해서 가르쳐줍니다. 영감이 옵니다. 어떻게? 항상 그러면은 참나의 그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런 것들이 되는 건지
우리가 진화의 상태라는 것은 가만 잠잤을 때 아주 평온한 상태처럼 아주 전혀 흔들림이 없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깊은 주시자의 상태, 절대자의 상태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가 가능합니까? 잠에서 깨어나면 의식이 깨어나잖아요. 네. 의식이 깨어나자마자 이제 마음이 작동합니다. 네. 마음이 작동하면서 이제 내가 사는 집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이러면 계곡에 지금 물이 계속 흐르고 있잖아요. 네. 끊임없이요. 네. 그러면 내가 이제 필요할 때 가서 저 물을 있지 않습니까? 뭐 마신다거나 씻는가 하고 그대로 그냥 물이 이제 계곡이 흘러가도록 그냥 놔두면 되거든. 네. 내한테 필요한 거는 그 생각을 사용하면 되는데 나머지 생각들은 그냥 생각이다 하고 흘려보내면 됩니다. 근데 지인들이 왜 빨리 있지 않습니까? 본래 자리로 돌아가려고 삶에 대한 그 애착이 없는 이유가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게 부질없거든요. 필요할 때는 마음을 사용하지만 그 나머지는 그냥 물이 흘러가듯이 그냥 있지 않습니까? 그냥 지켜보기만 됩니다. 마음하고 다툴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마음과 내가 분리될 수는 없거든, 절대로요. 신화, 의식, 마음, 몸, 이게 하나로서 납니다. 의식을 탐구해보면요. 의식 그 자체가 모든 행복과 불행의 근원이라고 하는 게. 의식 안에서만 행복이 있고 불행이 있고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잖아요. 하나 장사라도 의식이 가버리면 끝나거든 생명이. 그렇기 때문에 의식은 또 우리가 음식을 공급해줘야지만 의식이 유지되거든요. 내가 항상 아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키포인트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아 내가 경전을 읽어도 경전을 아는 자, 인식하는 자가 경전에 있구나. 아 그럼 내가 경전을 초월해 있구나. 내가 먼저지 이 경전은 그 다음입니다. 내가 가장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 참나는 태고적부터 존재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우리 하루 일과가 분주하고 외부에 있는 사물들을 보니까 뭐 돌도 옮겨야 되고 뭐 여기 나무도 좀 가지도 채야 되고 뭐 이런 안 할 수는 없지만서도 적당히 하지만 예. 이제 그런 분주하고 계속 이제 줄여나가면서 차 한잔 마시면서 하게 있는 이런 시간을 이제 자주 가지면서 자기를 자각하는 명상 따로 뭐 일 따로 이런 게 아니고요. 내 삶 이제 자체가 명상이거든. 뭐 가정주부 같은 거 설거지 하면서 아, 내가 존재하는구나. 내가 있구나. 계속 자기를 자각하는 훈련이거든요. 그거 이제 보다 조금만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고요. 꼭 억지로 애를 안 써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의식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나거든요. 깨달음이 너무 쉬워요. 알고 보면요. 바로 코앞에 있었구나. 이 진리가 내가 찾고자 하는 그 도가 지금 여기 아 그게 바로 나구나. 모습 이대로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봐줘야 됩니다. 내 자신을 막 뜯어 고치려고 막 이렇게 자라려고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그럼 있는 그대로 나는 순수하고 자유롭고요. 평화롭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좋다, 나쁘다, 성과 악. 요 마음이라는 놈이 있지 않습니까? 좋다, 나쁘다. 같이 마음을 치워버리면 좋고 나쁜 게 없어요. 근데 좋다 하는 거는 자기가 좋으니까 좋다 하고 그 마음이 있잖아. 좋다 하니까 좋고 그러면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고 그 있는 그대로 보면 됩니다. 의식 안에서는 항상 쌍으로 나타나거든요. 반드시 좋은 사람이 있으면 옆에 반드시 나쁜 놈이 있잖아요. 의식에 이걸 탐구해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남자이면서 어떤 성적인 걸 갖고 있고요. 항상 두 개가 같이 있다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과 악이 공존하지 않습니까? 이 수행이라 하는 거, 요 두 가지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통합시켜요. 예. 통합하는 과정이거든요. 내 의식과 하나로. 통화돼가지고요. 살다 보면 싸우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울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거든요. 나의 그 진화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진화의 나는 형상이 없거든요. 모양도 없고요. 이런 허공과 같이 그러면 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면 형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이 겉모습은 진짜 참 나의 표현입니다. 이게 표현. 마음이 없으면 참 나를 또 알 수가 없습니다. 요걸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거든요. 이 의식을 도구로 사용해가지고요. 아,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일까, 이걸 아는. 심 좀 하고 가시죠. 진짜 심요? 네.
좀 준비를 할게요. 풀 조금 뜯고 진공 선생 여기서 좀 대화를 좀 나누고 계시죠. 좋겠는데 진짜 소갈머리가 못됐습니다. 3일째 이제 마지막이죠. 네, 궁금합니다. 예, 예, 한번 올라가 보세요. 네. 예. 어이구야. 62kg인가 이래 나왔잖아. 2kg 빠졌네. 60이라고. 좀 드셨잖아, 과일을. 네, 네. 65. 2kg 빠졌네. 65.5. 내가 67kg 있지. 1.5kg 빠졌네. 어, 그래도 빠졌네. 그래도 빠졌어요? 네. 74인데, 76kg 나왔는데. 어, 74kg네. 네. 말씀하고 계세요?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이 없어. 저도 전선사님 공격을 낮게 필요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 심정을 잘 알거든요. 네. 자기 자신한테 좀 너무 엄격하게 대하지 말고 너그럽게 있지 않습니까? 허락하는 게 소중하거든요. 볶으면 안 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있어서 피곤하게. 그러면 괴롭거든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하라, 하지 마라는 전부 다 이제 군더더기입니다. 나를 아는데 다 방해뿐이거든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막 그 보다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단식했거든요. 이 이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네, 근데 나중에 거의 다 버렸거든요. 네, 그렇죠. 막 죽자 사자 막 이렇게 그래 해보니까 아 이걸로 통해서도 이렇게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이게 바로 수행이거든. 고요하게 있는 게 수행입니다. 제가 뭐 그만둔 지 얼마 안 되니까 이게 잘 안 됩니다. 고요하게 있는다 하는 이 자체가 깨달은 사람이나 못 깨달은 사람 똑같습니다. 본질적으로 그게 바로 진화거든요. 어디 진화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이 모습 이 노래가 바로 나의 참 모습이거든요. 연극이 울고 웃고 있어서 기뻐하고 좋아하고 괴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지. 그래 나와 무슨 별개인 뭔가 깨달아야 할 어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 진짜 나는 바로 여기 있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이 모든 것이 나거든요. 이 탐구를 위해서 어떤 환상을 갖고 있거든요. 보통 부처님이 가르침 이런 거 모르는 상태에 있어 사람들 생각하고 어떤 생각, 느낌 이런 것들이 자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자꾸 이제 이게 보면서 약간 뭘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항상 진화의 상태에 있어 머물러 있을까? 아주 단순하게요. 나는 한 번도 진화의 상태, 본래의 상태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 순간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이 몸이 죽든지 살든지요. 나는 항상 변함없이 늘 존재합니다. 진화 안에서 있지 않습니까? 의식이 일어나고요. 생각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 진화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나의 이름이 진화입니다. 나의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깨달음이고요. 네. 그 갖다 붙였을 뿐이지 진화, 뭐 부처, 도, 깨달음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깨달은 사람이라 성자들 이 나와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와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도 감정이 있고 느낌이 있거든요. 화를 낼 수도 있고 깨달은 사람이 화를 낼 수도 있거든요. 화를 안 낼 수도 있고요. 무조건 깨달은 사람은 양순하게 있지 않습니까? 뭐 화도 안 내고 무슨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의 상상입니다. 고정관념을 갖고 있거든요.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스님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관념이 있거든요. 내 마음이나 저 사람 마음이나 하나의 마음인데 이게 우주적인 마음, 우주적인 몸 이렇습니다. 하나의 몸, 하나의 우주적인 마음, 하나의 우주적인 의식, 하나의 우주적인 진화. 오직 하나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모든 것을. 공간 안에 이런 사물들이 있는데, 이, 나는 이 공간 안에 있는 사물들이 이제 그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면 요 주전자와 나는 분리됐다고 생각하잖아요. 언뜻 보면. 그런데 분리되지 않고요. 나는 이게 주시하고 있고, 요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얘와 나는 하나입니다. 항상 분리될 수가 없어요. 또 보는 자가 있어야지 또 보이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면 항상 안에서는 상대적인 것들이거든요. 좋고 나쁘고 있다 없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요 나와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내 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모두 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남은 존재하지 않는다. 수행의 가장 기본이 남은 없다. 나와 너가 없고 하나다. 오직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바로 수행이고 그게 참된 생각이거든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감정, 느낌, 생각. 회복다 해도 그게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저절로 그냥 그 이게 가는 거더라고. 근데 그 순간에 왜 그렇게 안달복달을 했을까 보면 미안한 생각이 드는데, 눈앞에 딱 바라봤을 때 또 화가 확 일어나고 또 욕심도 일어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게 제가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인식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아니면서 납니다. 우리 삶 자체가 놀입니다. 유희 이야기하는 것도 전부 다 하나의 이제 시간을 때우기 위한 하나의 오락, 그 놀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영원하기 때문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나는 똑같습니다. 살아있어. 우리는 항상 죽었다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이걸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매일 24시간 안에. 깊이 잠들어보면 죽은 거나 다름없거나 의식이. 그리고 또 의식이 깨어나면 또 활동하면서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갖고 있거든요. 성취하지도 못할 도를 붙잡고 거의 깨달으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진화를요. 그 진화가 바로 여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바로 납니다. 여기서 웃고 울고 이게 다 연극이거든요. 또 나중에 지나가면 다 꿈과 같이 느껴지거든요. 기억이라든가 어떤 느낌은 있을지라도 맞지요. 주시하는 참 나는 영원한 불변입니다. 그리고 그냥 의식이 떠나뿐만 하지 않습니까? 의식은 모름의 상태로 들어가거든요. 알매 상태에서 모름으로. 100년 전에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거든. 이 모습 이대로 내가 몸을 가지고 의식이 있고. 근데 지금 이렇게 몸을 가지고 있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수명이 뭐 80에서 한 100살까지 이렇게 보통 보고 있는데, 짧은 찰나의 순간인데 요거는 나는 영원한 불멸이기 때문에 요 상태는 아주 일시적인 그런 눈 하나 깜빡하는 그 순간에 고옵니다.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영원한 단지 인식을 못하는 상태. 몰랐으면 아무 문제 없었는데 어떤 게 알고부터 막 근심하게 되고 맞지요. 이런 거예요. 내가 이걸 차라리 몰라서 그런 생각이 들잖아. 내가 이거 몰랐었으면 아무 문제 없었는데 잘 사는데 이걸 알고부터 이게 나를 막 끊임없이 번뇌하게 만들고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 인식함으로써 고도 있지만 기쁨도 있는데 인식을 안 하면 역시 기쁨도 없잖아요. 고요 담담한 상태. 예, 고요한 상태. 고요한 상태. 인식을 할 때는 맛이 없거든 뭐 맛도 없거든 억지로 먹고 하는 거 계속 먹다 보니까 야 이렇게 좋구나 생채식이 이렇게 맛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와 마찬가지로요. 처음에는 밋밋하고 있잖아요. 가장 흥미로운 게 자기 자신을 탐구하는 거. 내가 무엇일까 도대체? 내가 이 몸일까? 마음일까? 그럼 의식일까? 계속 이제 깊이 이제 파고 들어가 보니까 나락하는 게 이거였구나. 나머지는 이거는 하나의 이제 어떤 이제 그냥 장식물, 하나의 부속품이었구나. 몸이라고 하는 게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보통 몸이라고 하거든요. 요 팔만 뭐 나랗고 안 가거든 몸이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도 나고 맞죠. 코도 나고 맞죠. 다리도 나고. 그러면 전체로서 나거든요. 그래 상대방한테 보통 표현할 때요. 전체로서의 나, 우주 전체로서의 나, 이게 정답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제 나락하는 거, 요 몸, 예, 눈에 보이는 요거 이제 나락하거든. 아, 공부를 한 사람들은, 아, 이게 전체로서 나구나. 내가 인식되고 있는 모든 것이 나구나. 컵도 나고, 상대방도 나고, 저 하늘에 있는 구름도 나고, 태양도 나고, 모든 것이 나락하는 깨달음이 옵니다. 그때 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그렇다면 내가 인식할 모두가 나면은 모두를 포용할 수 있지. 예. 나는 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내 의식이 우주적인 의식으로 확장합니다. 개인에서 조금 진보하면 사회적인 존재가 되고, 거기서 조금 진보하면 이제 국가적인 존재가 되고요. 거기서 좀 더 진보하면 세계적인 존재.
거기서 더 진보하면 이제 우주를 넘어선 우주 전체가 나구나. 아, 내가 소우주구나. 대우주와 소우주의 하나됨. 이게 바로 이제 깨달음이거든요. 머리가 예로서는 충분히 되지만 내 온몸으로 그게 체득이 돼야 되니까. 예. 체득이 되어 있고 이 컵하고 내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잖아요. 맞죠? 네. 그리고 뭐 다른 상대방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분명히 내 느낌으로는 모든 것들이 이런 사물들이 네. 분리되어 있는데 하나라고 하는 거 명상을 곰곰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뭘 말할까? 좀 그래서 이 공부 수행은 좀 진지할 필요가 있어요. 아주 진지하게 접근하는 거. 어. 있는 사람 졸로 가야 되고요. 안 되시는 분만 여기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치. 저도 처음엔 그 이해가 안 됐어요. 이 개인성을 강조하거든요. 이 의식 자체가 운명입니다. 운명이고 고고 이제 불행입니다. 이 안에서 좋고 나쁜 것이 막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바보가 돼야 됩니다. 아무것도 못, 갓난 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짓입니다. 많이 알게 되면 괴롭고 그 다음에 또 이 뭔가 막 자기하고는 너무 멀어진 거 참나하고 있잖아요. 그래 좀 적게 알고 좀 멀어서 드시면은. 안 되니까. 네, 선생님 저는 아직 식욕이 안 일어나는데요. 이제 아직은 안 일어나는 게 좋습니다. 거사님 좀 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일어나고 아직은 네. 속이 울렁할까 약간은 조금. 오늘은 드시지 마셔요. 네. 네. 오늘은 내일까지 안 먹으면 어떨까 궁금합니다. 뭐 좋죠 뭐. 오늘 3일째지요? 예. 그럼 다음에 단식하면 하루는 그냥 별거 아니라 생각하거든. 맞아. 네. 이래 한번 해보니까 아유 하루 단식하는 게 이래 신나. 하루는 집에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예 맞습니다. 그게 이 좋은 날 못 먹는 게 괴롭다고. 이 좋은 수도 조금 드셨어도 살이 빠지셨잖아. 조금 조금도 뭐 훨씬 적게 먹었으니까. 좋을까요? 홍시 냄새가 너무 좋다. 생태실 하시고 몸이 많이 좋아지셨다 그러셨잖아요. 네. 다리도 안 아프고. 산에 산행하는 것도 남따로 다 다니면서 당뇨약도 끊으시고 당뇨약 끊고 모든 의학의 종결은 단식, 생체식, 뭐 소식으로 모든 수행법의 가장 단순한 게 내가 존재하는 것, 내가 있는 것 여기에 이제 집중하는 것 거기 자기 자각이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자각하게 되면 누구나 석가모니 붓다가 깨달았던 그 거의 성취할 수가 있거든요. 아주 단순한 걸 좋아하거든요. 저도 이제 아 나의 그 본성을 알고 아 내가 이렇게 단순한 존재구나. 너무나 단순하더라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있잖아. 이 모습 이대로지 않습니까? 아 이게 나구나. 한 그거였다 하는 거. 대차는 물입니다. 물을 먹고 생수, 맛있는 생수.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생식을 하는 사람 백차. 백차. 백차가 최고입니다. 그니까, 무조 백차만 먹으면 되고. 예. 오래 추가하면 도인이 생겨. 근데 지금 두 분은 세상 사람들 돈 엄청 주잖아. 근데 진짜 오늘 와서 완전 중심을 잡았었잖아. 예. 아, 수행은 이걸 통해서 하면 되고. 끝납니다. 영어 하면 끝나고. 뭐 벌써 이제 음식은 끝났잖아. 생체식으로 벌써. 아니, 진보에서 오셨기 때문에. 나 이런 사람이 뭐 편해. 예. 네, 이제 세상에 온 이유도, 간 이유도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본래, 한 물건에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어. 그대롭고 유연하고 열려있고. 꿈과 같이. 그리고 그래 그 공부를 어떻게 이어갈지가 내 궁금했습니다. 내 마음을 허공과 같이 써야 된다. 네. 자기를 자각하는 거. 자기 안주가 핵심이 이제 자각하는 거. 하는 거는 전부 다. 예. 네. 다 가짜예요. 가짜. 네. 자기 안주가 먼저 돼야 돼. 그래서 예스 가지고 얻는 거는요 진짜 아닌 거야. 내가 막 죽자 사자 막 명상하고 막 고행하고 수행해 가지고요 얻는 거는 진짜가 아니고요. 진짜는 그냥 거저 주어지는 거. 우리의 참된 것은 거저 있습니다. 그냥 이게 항상 원래 있는 거였으니까. 예. 막 노력해서 했는 거는 진짜가 아닙니다. 그 진하라 하는 것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성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나기 때문에요. 그걸
뭐 거기에 뭐 도달할 수도 없고요. 항상 그거였고 항상 그것일 뿐이고. 네, 원래 그때 다 갖춰져 있는데 우리가 뭔가 덮어가지고 안 보이니까 걷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지. 뭔가 새로운 거를 새로운 방법 터득해서 새로운 걸 알아내는 게 아니고. 특별한 기술이 있어갖고 둘을 통하는 게 아닌데 아니고. 굉장히 착각을 하죠. 네. 고행 난행을 해서 어렵게 어렵게 해야만 뭔가 이게 얻어질 것 같고. 도달하는 거 같지. 그 꼭 깨달음도 자연스럽게 얻어집니다. 내가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현존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의식 그 자체가 이제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래 나는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그래 그 무소부재라고요. 모든 곳에 존재하고 있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래 전지전능 무소부재 내 자신은 그래 고요하게 불생불멸도 한마디 해줘야 돼. 태어나지도 않았고 멸하지도 않을 거라는 불생 같습니다. 예. 가셔야죠. 오늘 너무 좋은 공부 했습니다. 독감이 끝났습니까? 아래로 드디어 내려왔다. 선님 되면서 요즘 시대에 진정한 수행자라고 느낍니다. 진짜 존경합니다. 선님이 계셔서 너무나 든든합니다. 선님 안 찾아뵀으면 제가 어떡할 뻔요. 이제 그런 마음 듭니다. 갈팡질팡 수행도 하고 싶고 그리고 건강하게 수행을 좀 잘 하고 싶은데 수행에만 빠지다 보면 몸이 상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것도 또 수행도 제대로 하는지 그것도 항상 헷갈리고 근데 이번에 스님 뵈면서 모든 중심을 잡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좀 되셨어요? 네, 엄청 도움 됐죠. 이번에 진짜 완전 중심 잡은 겁니다. 고민을 제가 30년을 했습니다.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 저 나름으로 저 혼자서 여기저기 온갖 군데 찾아와 가보기도 하고 명상원에도 가보고 그랬죠. 그러다가 유튜브 보면서 아 내가 찾던 내가 그동안 그렇게 헤매다녔던 그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곳이구나. 그게 바로 느끼지더라고요. 편안하게 수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분들이 요즘 있어서 진보돼서 이렇게 오시니까 저희들 너무 좋습니다. 저는 참 됐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잠시하다 갑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다 갑니다. 예, 고맙습니다. 행복하게 지내십시오. 예예 그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예 예. 아, 선임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이제 원두막 끝나고 여기 비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비도 안 맞고 또 풀도 안 나게 벽돌을 좀 사왔어요. 250원에. 이걸로 좀 편하게 왔다 갔다 하기 편하라고 시공하고 있어요.